문제가 되네요. 이야, 저렇게 프륨을 시키니까 맛있는데요. 아니, 건더기도 왜 이렇게 많아요? 왜 이렇게 많아요? 과거 창평시장에 우시장이 있어서 아주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기가 쉬워 발달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야, 저 김치 보세요. 어우, 다들이 풀어서. 와, 정말 맛있겠다.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. 국물이 깊어요, 일단. 돼지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맛있어. 일단, 요 고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돼지 내장이 엄청 깨끗해가지고요. 네. 냄새가 전혀 안 나서 아주 씹는 맛이 있더라고요. 쫄깃쫄깃하네. 아, 따로국밥의 묘미는요, 이렇게 고기를 조금 실컷 건져 먹고, 고기 맛을 조금 보고, 고기를 씹은 다음, 그 다음에 밥을 이렇게 해서 먹을 만큼만 이렇게 말아서 국물과 푹푹. 아, 중간에 이제 밥을 말아서 드시는구나. 이제 저렇게 밥 말아서 드시는. 그때는 예쁜 거 포기하고 후루룩 후루룩 그런 거 말아요. 와. 그렇죠. 이게 짠! 예, 들이킬 때 얼마나 개운한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.